어법 문제 미출형이고 비교적 쉬웠어. 비교적 쉬웠어. 보자. 정답 바로 갈게요. 선택지 앞에 뭐가 붙어 있니, 얘들아? 엔드가 붙어 있습니다. 선택지 앞에 엔드가 붙어 있으면 자, 무슨 구조를 묻고 있는 거다? 병렬. 일단 문제를 틀렸어도 병렬 구조를 묻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출제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출제의도 파악이 가능한 이유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가 막 1200가지 이게 아니라 나오는 주제가 고작해야 딱 8가지로 한정돼 있거든. 알겠어? 그 중에 하나야. 그럼 병렬 구조가 출제가 됐다.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맞니? 첫 번째, 무슨 억구를 똑바로 찾아서. 생략 억구를 똑바로 찾아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and lips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 묶여 있는 단어가 있을 거야. 같이 걸려 있는 단어가. 그지? 동사 형태를 찾아보고 그런 다음 여기 앞에도 뭔가 말이 생략이 돼 있겠지? 그 말을 집어넣어서 꼭두 번씩 뭐 해봐라? 해석을 똑바로 해봐라. 이건 사실은 어법 문제를 가정한 무슨 문제다? 해석 문제다. 인데 이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게이 동사에 s가 붙은 꼴, 즉 단수 형태의 동사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쉬웠어. 물론 해석은 해봐야 되지만. 그럼 앞에 동사라고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레이밖에 없거든. 그럼 좀 잡아주세요. 엔드 중심으로. 그러면 레이와 여기 있는 립스가 병렬이 된다면 여기 위치 레이하고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앞에도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쿠쿠버즈가 생략이 돼 있겠지. 이제 이게 뻐꾸기인데.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뭐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이 쿠쿠버즈가 맞으면 여기다 S를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봐. 뻐꾸기가. 근데 그 뻐꾸기가 뭐 한대? R을 낳는데 다른 새의 둥지에다 R을 낳아. 그리고 그 뻐꾸기가 그걸 뭐 해? 남겨라. 그렇지. 그럼 얘가 설명하는 게 뻐꾸기가 맞으니까 립스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립을 써야 되겠지.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정답률 76%. 막 어렵진 않았는데 병렬 구조 대신 눈으로만 풀면 안 돼. 어려운 병렬 구조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략구 찾고 반드시 뭐 해봐야 된다? 해석해 봐야 된다. 병렬 구조 판단은 어떻게 한다? 선택지 앞에 뭐가 있을 때? and, or, but이 있을 때. 됐죠?